빗소리 들리게는 내려주니까. 안녕하세요, 다봉입니다. 이제 막걸리 먹고 쉬면서 인사드려요. 3시 52분입니다 날씨가 별로 춥지 않아 가지고 겉옷을 벗었더니 지금 히트텍이거든요. 약간 꼴이 우스워요 지금. 맛있다. 눈에 뭐가 들어갔는지 지금 계속 약간 좀 불편하네. 오늘 비가 좀 많이 내린다고 했었는데 다 날씨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녁에만 비 소식이 좀 있더라고요. 원래는 타프도 안 챙길까 하다가 저녁에 비 소식이 있어서 그래도 타프 챙기고 밤 비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근데 왠지 이만큼 내리는 것 같아.
그래서 사실 뭐 기대도 안 해요. 자고 있을 때도 내리겠지 뭐. 제가 자동차 이렇게 연결하는 타프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가 약간 흙이라 그래가지고 조금 더 어두운 색인 이 켈티 타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치는 게 정말 간단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팩 3개? 많게는 5개까지만 박으면 되는데 조금 안정감도 더 들고 이렇게 차랑 연결이 되는 타프 좋은 것 같아요. 막걸리 마시고 좀 저녁 때까지는 그냥 여기 차에서 약간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멍 때리기 할 거예요. 여러분 짠! 여기는 약간 홈이 더 파져 있어가지고 앉을 수 있거든요. 막걸리. 이제 5시 다 돼가요. 이따 잘 때는 이거 내리고 잘까 아니면 제가 꼬리 텐트도 가져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꼬리 텐트를 치고 잘까. 역시 컵라면. 여러분 밖에 보이세요? 제가 지금 이거 하나 더 쳤거든요? 이 꼬리 텐트? 그래서 지금 꼬리 텐트에 우레탄이 있는 거고 지금 밖에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비는 조금 내리는 것 같더니 안 내립니다. 역시. 아 그리고 제가 이 조그만 랜턴 있는데 지난주에 원터치 텐트 사용하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대로 접어버렸지 뭐예요. 내가 미쳐. 한참을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두는 그 랜턴이, 작은 랜턴이. 아휴. 오늘은 파워뱅크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 물 끓일 건데 아 얘 선이 되게 짧더라고요. 오, 여기 지금 켜졌다. 아니야. 아니 바람 때문에 지금 밖에 나갈 수가 없어서 되게 애매해요. 올라간다. 자 여기 이거 가방에 기존의 이쁜이 가방은 조금 작아가지고 큰 뒷팩으로 변경을 하였고요. 여기에 티를 이렇게 종류별로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와 근데 저 꼬리 텐트 가지고 오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꼬리 텐트에 우레탄 있으니까 밖에도 보이고 바람 부는데 안에는 지금 되게 아늑하고 지금 7시거든요? 이렇게 바람 불 때 텐트 안에 있었으면 조금 신경 쓰였을 텐데 차에 있으니까 그런 느낌은 덜하네요.
차도 흔들거리긴 한데 그래도 텐트보다 훨씬 안정감이 있지. 영상 편집 다 하고 오늘 업데이트 예약을 해놓고 왔는데 이따 잘 올라가지겠죠? 시즈닝 가루를 가지고 왔었거든요. 저녁 먹을 때 비 오니까 좋다. 이건 잘 구웠다. 어두워서 이게 구워지고 있는 건가 싶기도 했는데 딱 맞게 잘 구웠어요. 비도 많이는 아니지만 빗소리 들리게는 내려주니까. 여기 아래다가 핫팩 하나만 터트려 놨거든요. 엄청 따뜻해요. 구들장 같은 느낌. 오바 좀 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목인지 날파리인지 목인 아니겠지. 날파리 같은 애들 벌써 나왔네요. 아, 징어온 것들. 그렇지. 이제 날이 이렇게 따뜻해졌는데 나와야지. 무서워 상상만 해도. 하지만 캠핑하기 좋았던 동계가 끝났어요. 밖에 나가봤는데 이렇게 막 딱히 비가 엄청 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젖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걸어봤는데도 이건 아직도 따뜻해요. 클렌징 워터랑 티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그거 하고 그리고 이 닦고 그리고 잘 생각해.
얘도 잘게요 이제. 일 보면 기분이 좋아. 여기 지금 우레탄 때문에 잘 안 보이나? 밖에 저렇게 야경도 보이고 하니까 더 좋거든요. 따뜻한 차 한 잔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화장실 가야 되니까 밤에 그래서 못 먹겠어. 여러분, 오, 여러분 잘 자시오? 저는 완전 잘 잤지. 아, 빗소리 덕분에 어제 저녁에 진짜 잘 잤어요. 근데 아침에 저거 펄럭이는 저거 때문에 일찍 깼습니다. 영 신경 쓰이게 펄럭펄럭거리더라고요. 어제 여기 핫팩 발 쪽에다 놓고 잤더니 뜨거워가지고 양말 다 벗고 잤어. 밖을 상황을 한번 보려고요. 저 여기 처음 와봐서 되게 낯설어가지고 어제 약간 살짝 얼어 있었거든요. 근데 하룻밤 이렇게 안전하게 지내고 나니까 다시 살아났어요. 아, 발바닥 핫팩 이거 너무 뜨거워. 엉덩이에다가 붙였는데 아주 그냥 내 엉덩이 수육되는 줄 알았어. 뜯어버렸어요 자다가. 아무튼 화장실 가야 되는데 내 양말 한짝이 또 어디 갔어. 여기 있었어. 꼭. 이거 상판은 브루트 박스에 쓰던 상판인데 요리조리 다 잘 맞아요. 그래서 요즘 이거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걸로 끓여볼게요. 무당가수 여기 있었는가? 아, 저 맨날 이거 그 밑에 고무 이렇게 끼우는 거? 산다고 막 재고 보는데 구매하고 나면 품절이니까 취소한다고 막 이런 적이 한 두 번 정도 있었고 그래서 요즘 까먹고 있었는데 가지고 다니는 또 요런 가방에다가 어제 저녁에 커피 넣어놨어요. 오늘 아침에 바로 뺏어 먹으려고. 이거 여러분이 주전자에 꽂을 때 자주 물어봐 주시거든요. 오늘 주전자를 안 가지고 오긴 했지만 이거 썬데이 서비스 클럽 제품이에요. 그리고 같은 브랜드에서 이번에 저 이거 커피 필터 파우치 이것도 샀습니다. 이렇게 썬데이 서비스 클럽 내돈내산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 영상에 말을 별로 안 했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뭐 컨셉 바꿨냐, 뭐 어쨌냐, 약간 이렇게 댓글을 다 달아주시는 거예요. 저도 생각은 해요, 항상. 근데 그렇게 찍어지지는 않아가지고 저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편이거든요. 뭐 그렇게... 아이고야, 오늘 또 이거 주전자 안 가져와가지고... 어? 잘 따라진다. 뭐야, 엄청 잘 따라져. 컨셉 뭐 바꾼 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 좋다. 캠핑은 밤도 좋지만 사실 이렇게 낯선 곳에서의 밤은 으슬으슬. 추운 거 아니고 무서움. 근데 아침은 한번 겪어봤다고 굉장히 편안하네요. 다음번에는 저녁에도 편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막 이쪽 저쪽 이렇게 노지로 다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있거든요. 차만 이렇게 끌고 타프 하나 들고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도 은근 겁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캠핑장으로만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좀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무서움을 좀 깨려고는 하는데 뭐 그 제 무서움을 깬다고 해가지고 제가 막 위험한 데로 가가지고 뭐 그렇게 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겁이 많아가지고. 와, 커피 딱 맞다. 이럴 때 기분 짱 좋죠. 컵에 커피가 딱 여기 요 정도까지 찼어요. 기분이 딱 좋네요. 여기는 스타벅스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리버스타. 몰라. 아, 물을 막 엄청 끓일 때까지 안 했더니 맛이 딱 좋습니다. 야, 이제 이거 눈 떠야지. 얘 이렇게 개수치를 뜬 거 봐. 아침이야, 눈 떠. 이제 나랑 같이 잤잖아. 이제 일어나야지. 이렇게 후리몽통하니. 아, 이불 정리를 해버릴게요. 들어갑니다. 쏘세요. 뽕! 아, 너 나와. 잠깐만 비켜봐. 어제 여기에서 이렇게 쭉 누워가지고 잘 잤고. 우중 캠핑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와, 비를 너무 못 만나니까 진짜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제도 뭐 밤에만 내리고 조금 아쉬워요. 더 팍 내리는 날 1박 2일 빡시게 한번 하고 싶어요. 포크가 날카로운 게 없고 요거밖에 없어요. 양파가 너무 맛있네.
있는데 여기 이 돌이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제가 아로마 오일을 뿌려놨어요. 보면은 이게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향기가 이렇게 은은하게 퍼져요. 그래서 약간 이제 철수할 때 미리 이렇게 해놓으면 정리하면서 약간 안 좋았던 냄새들도 빠지고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올게요. 아, 좋아요.